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원유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노래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말씀 우리 하나님 성취의 말씀을 주와 변호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이 추석 명절이 또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많이들 또 지방으로 또 각지 여행지로 움직이시게 될 텐데요. 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한 가정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집 거실에 붙어 있던 이 달력에 적힌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돌덩이가 떨어져도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짱돌 하나라고 할지라도 작은 물컵에 떨어지면 이 파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넘쳐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바다에, 넓은 바다에 돌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파도가 일어나거나 바닷물이 요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 상황,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던진 돌 하나. 여러분 광고 문구 하나가 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게 소란하게 했을까요? 아직 짝 못 만난 것도 서러운데 저놈의 지금 이 나이 제한은 도대체 뭔지 굉장히 작은 정보 하나가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상황의 돌 하나, 관계 안에서 던져지는 갈등의 돌 하나, 여러분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련과 갈등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달력의 짧은 글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실상은 모든 것의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13년도에 이 FA 현장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팀원들과 함께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금성은 직선 코스로 그냥 대강만 살펴보는 것만 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만큼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금성에는 여러분 9,999개의 방이 있어요. 이 방마다 장식과 문양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천하의 권세를 누렸던 진시황은 이러한 자금성의 규모 몇 배가 되는 많은 궁궐들을 쥐었지만 단 하루도 이 엄청난 궁궐 속에서 자신의 화려한 침상에서 잠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시황이 잠자는 곳은 황제의 침상이 있는 그 침실이 아닌 호위무사가 잠자는 쪽방 안쪽의 작은 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 최고의 황제가 언제 자객이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 생명을 취할지 모른다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호위무사가 잠자는 쪽방 안쪽의 작은 비밀방에서 매일의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로마의 귀퉁이의 작은 새빵, 이 시위대의 감옥에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 대신에 성경의 겨자씨 만하다라고 표현한 이 작은 새빵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작고 볼품없는 감옥에서 그의 자유가 결박당한 채 생활했습니다. 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매일과 같이 경험하며 고난의 삶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바울이 결론적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부 세계가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화려한 궁궐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감옥과 같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의 한 귀퉁이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세계, 그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결박되지 않은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모든 것을 이 기쁨과 평안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과거 그 자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가 이제껏 겪은 모든 고난을 총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표현대로 내가 당한 일이라 함은 바울의 의도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취한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사고처럼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벌어진 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이 남긴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과거가 섭리가 되었다. 나의 고난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뜻모를 고난, 아직 해석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Why me?라는 질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그 사건 자체에 그 자체를 묵상하게 하고 주목하게 되죠. 그 배후에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해고당한 마음이에요. 야, 내 꼴 좀 봐라. 이게 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이 시력 상실의 첫 번째 희생양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내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몹쓸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내 재정이 이렇게 씨가 말라버렸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서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죄가에 대한 징벌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묵상은 점차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내가 망쳐버렸다. 나는 이런 고난, 이러한 인생의 결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해하듯이 자신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한 생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지었던 모든 자신의 죄과 허물들을 낱낱이 해고하듯이, 마치 자신의 묵상의 현미경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듯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난에 대한 답을 자신의 죄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버리는 방식, 그런 생각의 유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공격에 먹혔구나. 내가 사단이 놓인 이 덫에 걸렸구나. 공격당했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계력에 한껏 당한 이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영적인 패배의식을 갖게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공격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해 주어진 결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주도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내 자신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현상의 상황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좋지 않은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건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 거죠. 사단의 장난질인 거예요. 이러한 사고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절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리더십으로 헌신했는데 왜 그런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떠한 현상의 상황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잘못된 관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낮은 자 같으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영광을 얻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영적인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고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사고로 연결되고, 이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또다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이런 세 가지의 잘못된 사고의 흐름 안에, 이 마음의 생각에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흔하게 갖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생각의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압력들을 포기자니의 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의 선을 이룬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울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는 매일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해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사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고난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늘 내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라는 이 역전의 방향전환의 단어와 같이 도리어 선이 되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황제의 친위대 감시를 받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시위대는 황제의 정예 부대 가운데서 아주 정선된 부대였어요. 대부분의 고관의 자녀들이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의 집합소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문의 자제들 또는 매우 촉망받는 이 능력을 가진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친위대가 죄수인 바울을 이제 지키는 감시의 경호라고도 할 수 있고 감시를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한 1,000명의 부대가 하루에 4교대로 이 업무라고 해야 될까 업무를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사슬에 매여있는 바울의 그 사슬과 자기의 팔을 연결해서 하나의 사슬로 매어서 정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대로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이 형제들 계시지만 형제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제일 시간 안 가고 제일 지루하고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곳이 보초소는 2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신의 아들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어요. 이때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고향 어디예요? 이런 결혼은 했나요? 애가 몇이에요? 이러한 대답들을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을 붙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어쩌겠어요. 사슬과 사슬로 매여 있는데 꼼짝없이 그 시간 내에는 정해진 시간을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황금어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질리게 완전히 질리게 만든 다음에 교대 근무가 되면 새로운 무리들이 또 오는 거예요. 바울 성격에 여러분 얼마나 징하게 있겠어요. 징글징글하게 아니 결론을 낼 때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공인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공인이 되는 엄청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유망한 아주 로마의 중심의 핵심 인물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속히 로마 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군인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러 왔을 때 바울은 아마 은밀하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내가 그를 지키러 이곳에 와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상상해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바울을 지켰습니까? 군인이 바울을 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위한 근무 중이었습니까? 바울의 관점과 사고방식은 이와 정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명령을 받았고 바울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위한 근무 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마저도 가장 존귀한 선을 이루는 기회의 현장
심정으로 주셨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SNS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이 거룩한 능력, 믿음의 관점,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고백으로 들려지는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고. 여러분, 이 시편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나의 시선을 집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에서 눈을 들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섭리로, 나의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저 오늘 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여러분, 이 특별한 믿음의 관점과 비범한 사고의 믿음의 사고 방식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는 매일의 용기를 발휘하세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든,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이 있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아픔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주님 안에서 도리어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도리어 축복이 되어 역전의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마치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바울의 한 고백을 떠올리게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열매를 남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문제 때문에, 그 상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듯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유익과 진보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진보라는 열매가 바울의 고난에서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고난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의 매임이 지금 로마의 시위대 그 감옥 안과 그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이 되었어요. 나의 매임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믿음의 침륜에 빠졌던 빌립보 성도들을 일으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 이러한 유익, 이러한 결실이 있기 위해서 통과된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거의 두 번 읽은 것 같은데 국어만 잘해도 맞출 수 있는, 마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장난감 공장에서 들어가는데 어디만 딱 지나가면 이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완성품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이렇게 장난감 기차처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 밖에 정말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국어만
잘해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고난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열정과 우리 인생의 소망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도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 자체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물질의 풍요가 항상 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물질은 언제나 뭐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약함이 꼭 강함이라 그래서 약함이 꼭 좋은 것입니까? 전 절대 싫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약함을 강함이라고 하지만 그 약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붙들릴 때 그 약함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우리 인생의 엄청난 비밀 경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원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원재료가 무엇이든 새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 그래도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초췌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아니라 웃음기 없는 얼굴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얼굴. 얼굴살도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수술에는 성형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수술이 있어요. 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만 하면 다른 얼굴빛으로 저문을 통과하여 나가는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이든, 그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이든, 내 고질적인 연약함의 문제이든,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은혜로,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웃어 보이시면서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이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비전홀의 저 문을 통과할 때는 분명 다른 마음, 다른 얼굴빛, 다른 소망, 다른 비전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에, 이 빌립보서 서신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이 투옥당한 이 사실로 인해서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투옥은 그들이 살아가는 목회자의 시련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서는 사실 이 사실이 복음의 패배까지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갇힌 몸이 된 이 사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계속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일어서게 됐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 중에 또 다른 한 부류 중에 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누구에 대한 시기와 다툼일까? 바울에 대한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야 교회에서 직분 받고 우리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너무 탁월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 때문에 이 바울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차마 말로 뵙고 싶지 않은 그의 그 뜨겁게 올라오는 바울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곤란에 빠뜨렸던 유대인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땀과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 바울이 너무나 좋은 상황도 아니고 고난 중에 감옥에 있는 그를 향해 그러한 가을에 결박된 사실을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면서도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개인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 개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그는 지금 예수님만 전파되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덕혜 옹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좌석수가 한 65석 되는 아주 작고 매진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상영관에 딱 들어가니까 단체로 노인회관 같은 데서 오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되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저 일행이라 딱 그분들만 영화관에 있었어요.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면에서 갑자기 트로트 한 가락이 흘러나오길래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찰나 할머니 한 분이 아주 큰 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막 되게 큰 소리로 정말 아니 굳이 왜 저렇게 악을 지르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큰 소리로 여보세요? 나 여기 있지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통화하는 분이 이렇게 뭐 지금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나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 지금 병원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피커로 지금 영화에서 음악 나고 대사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무슨 시트콤 보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있지 병원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고 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이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다 바뀌니까 큰 소리로 예뻐졌네 예뻐졌어 많이 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체 내장형 마이크가 탑재되는 걸 엄청 크게 코를 보시는데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극장 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이 홈비디오 이런 거 찍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됐어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지팡이를 그 앞에 막 떨어뜨리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화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뭐 각색된 픽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감동과 메시지를 얻는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덕혜 옹주가 일본으로 강제 유학길을 오르게 됩니다. 조선에 남아있던 자신의 어머니 이 양귀인을 그리워하면서 조선으로 돌아갈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뭐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 유튜브 짧은 영상 다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는 소식과 함께 이 친일 세력에 가담한 한택수라는 사람이 옹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 이 노동자들에게 그 안에 굉장한 많은 이 봉기 직전까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옹주가 이 친일 연설을 하면 조선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일본군으로 위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더니 극중의 남자 주인공이 약해진 옹주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옹주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서 백성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백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옹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제국의 옹주가 아닌 한 병든 어미의 딸일 뿐입니다. 지금 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요. 그리고 단상에 선 옹주. 결국 그녀의 선택은 참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조선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연설하게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굉장히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이 옹주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말이죠. 딸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서 위독한 어머니를 둔 딸로 조선에 돌아가고 싶은 그의 마음,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듯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되는 이야기들.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예배자, 위대한 사명자 이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그 한 사람, 그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 결론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병든 어미로 어미의 딸로 살 것인가,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옹주의 갈등처럼 나는 바로 살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것인가,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대의를 위한, 나라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의 길목에서 우리의 선택이 더 온전한 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비참한 이 참사의 현장으로 손꼽히는 9.11 테러 당시에 이 경악과 울분, 공포로 가득했던 참사 현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위기의 순간에 사고의 현장을 등지고 최대한 빨리 그 주변을 벗어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 마치 본능적으로 도망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끔찍한 참사의 현장으로, 그 참혹한 화모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9.11 구조대원들과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참혹한 현장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 앞에 남겨진 가족들과 자기가 지켜야 될 삶의 현장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 달리는 동안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 달리게 했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 그리고 사명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도 질주할 수 있게 하는 이들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사명은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죽어도 좋을 만큼의 사명을 만날 때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완전한 두려움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마치 본능과 같이 흐르는 이러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사 현장을 피해서 달아나듯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타협할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화날 만하지.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이 본능적이고 이 자연스러운 모든 흐름을 역행하는 힘이 무엇인가? 사랑 그리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그의 개인의 삶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한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이 그의 앞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순간 바울의 초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두 가지 깃대를 들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정하잖아. 나 개인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되는 내 안에 슬픔과 절망과 상실감이 찾아오는 이 마음의 흐름, 이 감정의 흐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하지 않나, 낙심할 만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우리 인간적인 본능처럼 찾아오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의 사고방식, 여러분, 그 모든 이 흐름의 방향성을 역행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두렵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용기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의 삶이 소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방향을 역행하는 사명자의 걸음으로, 모든 마음의 흐름을 이기는 사랑의 심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세요.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평강의 노래로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리라는,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 그 기쁨의 고백이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원수를 묶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마치 천하를 제패한 대륙의 황제 진시황과 같은 많은 상황과 환경에 안락함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인생의 근심과 염려에 묶여 갇혀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부류. 아, 정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말할 수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미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마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계속된 변화의 길을 걷는 사막의 지형이 바람 한 번에 그 길이 사라지고 열려지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부서질 것 같은 우리 상황의 길, 질그릇과 같은 이것에서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사명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청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거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난도 환난도 즐거도 낙심도 소망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비전과 그 모든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